아, 지난 금요일 보라색 투피스를 입고 출근했는데 어린이집 아이가 선생님 이뻐요 엄지를 척 치켜세우더니 하는 말이 고구마 같아요. 고구마 닮았대요. 자주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얼굴이 제가 좀 노릇끼리 하거든요. 서해정 씨 화이팅! 김묘선의 FM 모닝 쇼! 인터넷에서 내가 느끼는 요일별 느낌이라는 글을 봤어요. 월요일 고통, 화요일 절망, 수요일 인내, 목요일 희망, 금요일 환희, 토요일 쾌락, 일요일 두려움. 근데 그 글 아래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월요일 으쌰, 화요일 그래도 하루는 지남, 수요일 반은 했다, 목요일 내일만 참자, 금요일 유후, 토요일 신남, 일요일 휴식. 곰돌이 푸우가 이런 말을 했죠.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은 행복으로 정할래. 그래요. 내 기분은 셀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어떤 걸로 정하실래요?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열었습니다. 간밤에 잘들 주무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어요. 쌀쌀하게 말이죠. 오늘 첫 곡은 러블릭스의 버터플라이였고요. 지금 시각은 7시 5분 18초. 여기는 모닝쇼. 저는 써니 DJ 김미호선입니다. 그게 월요일 아침 눈 딱 뜨면 아 월요일이야. 근데 저는 오늘 그 생각했어요. 어제 잠들기 전에 눈 딱 뜨면 12월 3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좀 무서운 일이 많이 있어서 눈 딱 뜨면 한 주야 지나가 있으면 좋겠다. 왜 시험 앞둔 사람처럼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맞딱 뜨릴 수밖에 없는 게 또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셀프로도 연출을 해야 하니까 이번 한 주도 잘 한번 여러분 보내보죠. 자, 이번 한 주 좋은 계획들만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아빠 모니쇼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아, 놀 때는 시간이 엄청 잘 가던데 이렇게 아 월요일은 아, 하긴 뭐 반가워요. 한 개도 안 반가운 영애씨 한 주의 시작입니다. 신 1252님 신청곡 남겨주셨고요. 우성균 씨는 주말에 어머니 생신 또 가족들 다 모여서 김장하셨대요. 한 잔 걸치고 왔네요. 몸은 좀 버근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하셨어요. 요즘 김장철이어서 이 집 저 집 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봐도 침이 꼴깍 넘어가던데. 소희 씨는 혼영했어요. 혼자 영화. 아, 혼자 문화생활하는 거 안 좋아했는데 나름 재밌는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여기도 네. 수육에 김장김치 얻은 걸로 한 끼 때웠다고. 그 김장 얘기가 오늘 안 빠질 줄 알았어요, 저도. 저는 주말에 아들 부대 개방해서 거기 다녀왔어요, 귀옥 씨. 원주에는 눈이 그냥 엄청 왔대요. 길 막혀서 힘은 들었지만 생활하는 곳도 보고 선임들도 눈으로 보고 다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그러게. 아, 요 녀석 잘 지내고 있구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 요것도 마음이 달라질 것 같네요. 정영훈 씨도 누나 저 토요일 스키장 다녀왔는데 강원도 대설주의보 내려서 대구에서는 1년 동안 볼 수 있는 눈 하루에 다 보고 왔대요. 야, 그 스케이트보드에 그 모닝쇼 토끼도 붙어 있네. 아, 신났겠어요. 이렇게 설원을 즐기는 것. 언니 친구 은득이가 두 딸과 친정엄마랑 여행 갑니다. 잘 다녀오라고 현영 씨고요. 토요일 50포기 여기는 김장하셨대. 오빠 동생 나눠주고 올해 그래도 숙제 다 한 기분이라는 비선씨. 성서 쪽은 안개 심해요 하셨어요. 재용씨 어제도 안개 심하고 날이 조금 흐렸어요. 그죠? 자, 오늘의 1등 한번 볼게요. 쭉 내려와서 7시 땡 치고 들어온 분은 박강희씨네요. 여기도 김장하고 왔어요. 수육 준비하고 김장김치에 막걸리 한 잔 걸치니 세상 어떤 거 안 부럽고 이렇게 만난 게 없더라고요. 네, 김동률 내 사람 광고 다음 곡으로 준비합니다. 2등은 최재현 씨, 3등은 이은동 씨, 4등은 최재영 씨, 오늘의 5등은 김병우 씨고요. 6등은 노진영 씨, 7등은 황세희 씨, 8등은 정현대 씨, 9등은 양태식 씨, 오늘의 10등은 김수명 씨. 아, 오늘 진짜 김장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진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말띠 친구들 힘내라고 좋은 하루 보내라고 미경씨의 문자도 있었고 자원씨도 안개가 엄청나요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 외에도 은주씨 여기도 김장하셨네. 또 지영씨, 은현씨, 한주씨. 한주씨는 전남 장흥의 청관산 다녀오셨대요. 산의 매력에 푹 빠지셨다고. 또 상우씨, 태웅씨, 세욱씨, 재수씨, 용기씨, 군호씨, 자원씨, 상원씨, 웅진씨, 임묵씨, 병락씨, 학봉씨, 윤주씨, 손주씨, 창섭씨, 또 충교씨, 1312님, 정곤씨, 대건씨, 성철씨, 건섭씨, 경선씨 등등 많은 분들 출첵 도장쾅. 아,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1분은 여러분들의 신청곡 한 줄 브리핑, 2분은 천리와 함께하고요. 3분은 댄스 리믹스 타임, 4분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준비할게요. 김묘선 FM 모닝쇼 1부와 2부는 경북대구 한의협동조합 한우왕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대구축산농협 803강한우, 영천전자고등학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AW호텔, 대구은행 칼라디움, S스튜디오 대구점, 일룸서한, 현대오일뱅크, 메인즈 공동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언제였을까 나 설레었던 게 너였을까 나였을까 누가 먼저 시작인 걸까 이렇다 할 로맨스도 없던 그때 놀려먹고 장난치며 깔깔대던 우리 친구들이다 아무도 몰랐대 뭐였을까 왜였을까 자연스레 그리 된 걸까 문득 너를 깨닫고서 놀랐지 나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고 싶단 생각 지친 하루에 숨이 턱 막혀올 때 한 사람은 내 옆에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어서 그냥 씩 웃고 말아도 되는 참 편안한 사람 둘이 만날 때 별하는 일 없이 제자되다 늘어지다 그런 것도 나는 좋았지 문득 앞서가던 너의 뒷모습에 나 이 사람을 평생 지켜주고 싶단 느낌 가진 것이 없어도 날 가득 채워주리 이 사람으로 다 된 것 같아 숨어있게 만들고 더욱 착해지게 만드는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해주고 싶은 내 사랑 불쑥 말도 없이 들러 슬쩍 목걸이만 던져놓고 바삐 걸어가는 너를 창밖으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 나를 다 몰라줄 때 한 사람은 내 옆에 있다니 너그럽게 만들고 더욱 착해지게 만드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웃고 싶은 더 안고 싶은 안개가 자욱한 도로에 라디오 셀러 나오는 김동률 목소리가 금상첨화합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 이런 분위기에 써니가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입에 칼 물고 나타나면 근사할 것 같다고 세욱 씨가 옆에 찰리 형님 왔어요 하셨는데 왔어요. 군밤 장수처럼 하고 왔어요. 막 장갑 끼고 막 모자 쓰고 네. 서현우 씨, 지난 토요일 우리 아들 돌잔치를 잘 치렀어요. 다행히 하준이 안 울고 잘 치렀네요. 축구공을 쫙 잡았다고? 손흥민처럼 되려나? 네. 서현우 씨, 가족들이 참 예쁩니다. 예뻐. 저희 남편이 S사 협력
현역 직원의 정규 직원으로 전환 면접을 보러 갑니다. 마음고생도 많고 몸고생도 많았거든요. 진윤주 씨, 잘 버텨줘서 고맙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테니 걱정 말자고 우리도 옆에서 힘내달라고 도영환 씨 사랑해 라고요. 네. 아, 좋은 소식 함께하길 저도 기다릴게요. 그죠? 매일 운동하고 지낸 지 언두어 달, 내년에는 살이 쑥 빠져가지고 저 마라톤도 좀 뛰고 좋은 인연 만나는 게 목표입니다. 한 단계 실천 중이라는 이창환 씨의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문자도 들어왔어요. 연말에 누군가 이렇게 알차게 보내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 주변 사람들도 자극이 되거든요. 살 쑥 빼서 건강도 잡고 마라톤 뛰면서 이제 좋은 인연도 만나고. 아, 좋아요. 모닝쇼도 응원합니다. 어제는 아내와 함께 경주 남산의 금오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전봉 모양 닮은 포석정, 신라왕들의 연회를 풀었다는 야경이 아름다운 동궁. 하루 알차게 보내고 오셨대요, 병철 씨. 아, 여기도 보니까 야경이 너무 근사하다, 그죠? 네, 이거 퍼온 사진 아니죠? 네, 왜냐면 여긴 대충 찍어도 다 그림처럼 나오더라고요. 네, 민병철 씨. 아, 지난 금요일 보라색 투피스를 입고 출근했는데 어린이집 아이가 선생님 이뻐요 엄지를 척 치켜세우더니 하는 말이 고구마 같아요. 고구마 닮았대요. 자주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얼굴이 제가 좀 노릇끼리 하거든요. 서희정씨 화이팅!
오늘 아침 한줄 브리핑.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 개편에 소극적인 거대 양당을 겨냥해 연동형 비례제 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단판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에까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입니다. 법관 실명까지 거론하며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보험사들이 차 수리비가 올랐다는 이유로도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에 3% 정도 인상할 계획인데 내년에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안압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두운 곳에선 안압 변화가 더 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부터 대구의 모든 중학생은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여론을 고려해 중학교 무상급식 시기를 오는 202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3도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 아침 한줄 브리핑이었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 안녕하세요, 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우리 큰딸이 첫 출근을 해요. 잘 견디고 잘 헤쳐나가겠죠. 화이팅! 아빠는 너를 믿어, 현애야. 화이팅! 하신 분, 노강복 씨예요. 아, 딸이 첫 출근이면은, 야, 이제. 같이 긴장하고 있는 거죠. 긴장도 가족들이. 되고. 화이팅입니다. 월급날 기다려지고. 요 녀석이 어떻게 하나. 구미 가시거리가 100m가 안 될 정도로 안개가 쫙 꼈다고 성금옥 씨였고요. 안개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어제 안개 낀 아침 대구 풍경이에요. 앞산 전망대 오르면 이런 풍경이라고. 문화숙 씨가. 이거 직접 찍으신 거 맞는가요? 야, 이거는 거의 내 밑. 거의 그 내가 구름 위에 올라선 느낌이네요. 도끼 하나 떨어뜨리면은 산신령 바로 나타나. 팔자 고치겠어요. 야, 근데 산신령은 왜 매끈한 지팡이 안 들고 이렇게 구불구불한 네. 크고 굵은 지팡이 짚고 나타나잖아요. 그 공장이 없어요, 산속에. 매끈하게 만드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나무 집을 다 물어봐야겠다. 그죠? 산신령 왜 매끈한 지팡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그거 꼭 그런 거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요. 네. 덩굴 같은 자 손영득 아저씨 덕 아니고요 득 아저씨 오늘 생신이시네요. 친언니 같은 오빠 생신 축하드립니다. 친언니 같은 오빠 미역국 여성성이 강하시네. 미역국끼리 드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짙은 안개로 회색 아침이지만 그래도 모닝쇼 함께하니 좋을 뿐입니다 하신 김명숙 씨도 계셨고요. 그래요. 오늘 앞에서 자색 고구마가 나와버렸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이게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어요. 네. 우리가 준비한 출산 아이템이 있었는데. 오늘... 박학봉 씨 친구분 선혜 씨가 김장했다고 이렇게 종류별로 김치를 다 보내셨네. 아, 이 김장 철인가 봐. 근데 이런 선물 받으면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왜 손 많이 가는데 한 시름 덜었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 느낌 종류별로 김치 받으면 놔둘 데 없는데 받는 것도 좀 사실 좀 그래요. 김치 냉장고 없는데? 냉장고 사야 되겠네. 아무튼 친구분들 잘 드셨네. 그 자색 고구마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갔더니 어린이집 친구가 선생님 이뻐요. 고구마 같아요. 이렇게 얼굴도 노릇끼리 하고. 그 아이는 고구마가 사실 진짜 예쁜 거라고 선생님한테 칭찬한 거예요, 얘는. 그렇죠. 이게 뭔가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맛있는 고구마랑 그러니까. 예쁘고 맛있는. 좋은 긍정적인 거죠, 네. 이거. 오늘 주제는? 오늘 주제는 나 이거 닮았다. 오늘 찰리는 진짜 군밤 장수 닮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 모자 왜 알죠? 니트, 조직감 있는 모자. 네. 쓰고 오셨는데 장갑도 있어요. 가끔 손가락 뚫린 장갑도 막 끼고 다녀요. 손가락이 뚫려 있어야 이게 폰도 되고 찝찝한 걸 또 파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손가락 막혀 있어도 폰 다 지문인식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게요. 자, 오늘 주제 나 이거 닮았다. 자진 납세하십시오. 자, 우리 모닝과 적절을 어떻게 생기신 분들이 이 아침에 함께 열고 계신지 좀 알아봅시다. 샵 이사모 하나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네. 저는요, 제가 알아요. 뭘요? 라크나로크. 라크나로크. 아, 닮았다! 터르. 영화 보다가 나도 깜짝 놀랐는데. 아. 헐크가 머리를 짧게 깎았잖아요. 아, 진짜. 헐크는 기본 있고, 얼굴에 기본 있고, 네. 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찰리는 방송 없을 때 뭐 하세요? 이렇게. 6821님. 본 직업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요. 네. 그 아이들도 가르치고 네. 강단에 서는 분인데 보통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나 이거 닮았다.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네. 감태쌤이 산신령 지팡이가 박달나무라고 얘기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적이 있었었군요. 질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네. 답변이 기억이 안 나서 네네. 눈썹이 송충이 눈썹 닮아서 짱구 닮았대요. 그래서 아, 눈썹... 별명이 곽재성 씨는 짱구래요. 귀엽게 생기셨나 보다. 그죠? 이게 눈썹 새카맣잖아요. 동물 중에 쿼카라는 거 알아요? 쿼카요? 7187님이 저는 친구들이 쿼카 닮았다고 한대요. 상상 속의 동물 아니에요? 쿼카? 쿼카 검색해봐야죠. 어떻게 생겼나. 최지식 씨는 또 산신령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여운데요? 귀여워요? 네. 호주에 사는 신기한 동물이라고. 아 세상은 넓고 네. 진짜 동물은 많네요. 아우 너무 귀여운데요. 배꼽이 아니라 새끼를 배에 안고 있네. 아 배주머니가 있구나. 아 그래요? 캥거루처럼요? 작은 캥거루라고 불리는.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설치류 같이 생겼어요. 살짝. 야, 그 친구가 좀 유식해야 못 닮았다 얘기해도 그죠? 그렇죠. 너 쿼카 닮았다 그랬는데 못 알아. 우린 못 알아듣잖아요. 정희엽 씨는 네. 리마리오 닮으셨대요. 기름기 그렇게.
저는 무민 닮았대요. 무민. 하얗고 커다랗고. 야, 우리 다 모아놓으면 볼만하겠어요. 그죠? 사람들 다 모여있으면. 전 소지섭 닮았대요. 네. 전규민 씨. 이제 라디오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징어. 자존감 덴마이 낮을 때. 난 오징어야, 난 오징어. 수다맨 강성범 씨가 지하철 노선표 외우며 다닐 때 그 말도 많이 들었다고. 요즘에는 오징어 말고는 딱히 없네. 김영무 씨. 박소희 씨가 이대호 닮았다고 하시면서 사진 보냈는데 네. 진짜 닮았어요. 야구하고 있는데 얼굴도 좀 닮았고 배도 닮았으셨어요. 그 왜 큰 이대호 선수? 예, 이대호 선수. 아. 홈런 막 치는 그 이대호 선수. 살 빠진 이대호 선수 닮은 것 같다, 그죠? 예. 네. 언니 저 어제 생일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목을 삐끗해서 너무 아파요. 한 살 더 먹었다고 이러는 걸까요? 하셨는데. 아, 성장통이시네. 김영희 씨. 네. 네. 아주 성장판이 목에 안 다치셔서. 목에 성장판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전 여잔데 송강호 닮았대요. 괜찮아요, 연예인이니까. 김혜. 아, 부럽다. 김혜주 씨. 이런 성격으로 살아가면 뭐 헤쳐나갈 게 없잖아요. 없죠. 연예인인데. 스트레스 제로죠. 그죠. 네. 저 바야바 닮았대요. 털이 많아요. 기준 씨. 아, 깜짝이야. 마시마로. 전, 마시마로. 아, 무민이랑 친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엽기 토끼 잖아요. 마시마로. 맞아요. 눈 네. 이렇게. 네. 이현주 씨. 잔인하고. 저는 만화 닥터 슬럼프의 로봇으로 만든 아리 닮았다고요. 아리! 어, 귀엽잖아요. 예. 네. 너무 귀엽죠. 이렇게 꼬챙이 똥 들고 막 뛰어다니는데. 뛰어다니는 발도 안 보이고. 아,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리 닮았다는 얘기. 똥을 들고 다니셨겠죠. 그러니까. 그리고도 남았을 거예요. 난 성격이 닮은 걸로. 거기 순이라는 캐릭터 알아요? 세 발 자전거 타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찢어진 애기 있어요. 머리 양쪽으로. 느긋느긋하게 다니는 애. V라는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외계인 닮았대요. 아. 이수정 씨. 쥐 먹고 그러는 그 드라마 그리고 닮은 연예인으로는 이면식 씨래요. 저도 여자입니다. 다 연예인 닮았구나. 아, 부럽다. 되게 있어 보인다. 언니, 저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영화의 그 할머니. 아, 그 로빈 윌리엄스. 로빈 윌리엄스가 여장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애들이 미세스 다우파이어라고 한 적 있다고 혜원 씨였어요. 네. 이종기 씨는요. 전 쪽제비, 전 하루 이렇게 끝났어요. 아, 쪽제비, 쪽제비. 쪽제비. 보노보노 닮았다는 아. 정현 씨 있었고 덩치 커서 곰 닮았는데 생긴 게 이렇게 약간 검은색이어서 꿈이라고 했다고 하인철 씨. 네, 우리 사장님은 저더러 노란 활짝 핀 노란 장미를 닮았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은 저더러 호박꽃 닮았다고. 호박꽃도 예쁘던데. 호박꽃 예뻐요. 꽃은 다 예뻐요. 횟집 중간쯤 나오는. 통통한 살이 오른 메로 닮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메로가 외국 생선이니 저 이국적으로 생긴 거 맞죠? 하신. 야, 긍정적이다. 메로. 네. 5402님. 되게 이국적이다. 박지성, 유혜진, 네. 이동환 씨. 어, 섞어놨다. 박지성 씨랑 유혜진 씨 얼굴 다 있다. 아, 그래요? 그죠? 그죠, 그죠, 이동환 아, 그러네. 씨. 그러네. 사진 보니까. 살쪄서 눈 작은 변우민, 강인호 씨. 변우민보다 잘생겼다. 강인원 씨. 야, 우리 연예인보다 잘생긴 분들이 많네요. 야, 박지성, 유혜진은 진짜 잘 섞였네요. 그죠? 그 얼굴이 네. 다 있어요. 근데 아. 이분은 제가 훨씬 낫죠? 이렇게 보내셨고. 참새친구 처피 아시나요? 처피. 닮았다고 들었는데 사진이 잘 없어요. 네. 한혜지 씨. 아유, 자,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여러분, 난 이 사람 닮았다도 좋고 이 동물, 이 물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다. 뭐 닮았어요? 앞에서 자색고구마 때문에 오늘 주제가 변해서 여러분들 나 닮은 걸 자진답사해 주시면 돼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멀리서 널 보면 왜 이유 없이 웃게 되는지 대체 왜 네 앞에선 바보가 되는 건지 화장 안 한 얼굴조차 꾸미지 않은 모습조차 그렇게도 싫어하는 약속에 늦는 버릇조차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것만 아는 너인데 다른 사람 같으면 눈길 한번 안 줄 텐데 이상해 정말로 내가 이해가 안 돼 사랑이라는 것에 빠지면 어쩔 수가 없나 봐 개경 난 너에게였어요. 저는 그 카카오 캐릭터 중에 어피치 있죠, 복숭아. 있죠. 그거 닮았대요. 아 그래요? 백연주씨 살짝 보면 엉덩이 같죠. 그 엉덩이 같죠. 그죠로 예, 예. 그, 네 핑크색. 핑크색 얼굴 발그레하게. 어 귀엽단 얘기일 것 같은데. 아. 그죠 이렇게 어피치는 눈을 띄고 있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저는 좋게 말하면 미키 마우스고요. 나쁘게 말하면 쥐새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박현주 씨, 우리 아들은 백일섭 닮았어요. 6학년입니다. 아. 우리 신랑은 길동이. 제가 봐도 똑같아요. 아, 아들은 백일섭, 아빠는 길동이. 네. 앞니가 튀어나왔어요. 토끼 닮았대요. 그리고 송곳니도 유독 나와서 드라큘라 같다는 말도 듣는데 네. 토끼큐라 이렇게 하시겠네요. 저보고 은하철도 999 메틀 닮았다고 오. 하는데 말하시는 분 회장님이 철이를 더 닮았다고도 합니다. 제가 짜리몽땅에 망토 모자 걸치면 똑같대요. 전윤서 씨. 헐크를 닮았대요. 마음은 천사인데요. 헐크 닮으신 분들이 마음이 철사예요. 우종률 씨. 내 주변에도 반가워요. 있어요. 네. 저는 야구선수 여기도 이대국 씨 닮았대요. 아, 홍세한 씨가. 아. 네. 뭐 선하게 생겼잖아요. 이대국 씨가. 약간 선하게 생기셨죠. 서글서글하게 생겼죠. 네. 이상호 씨는 얼굴이 옆으로 퍼져서 요강을 닮았대요. 두 딸도 저를 닮아서 쓰리 요강이라며요. 저는 입이 커서 어릴 때부터 입 그나마였는데 요즘은 입이 너무 커서 입술이 도톰해서 섹시하다고 여기 약간 느낌이 바뀌었다고 아... 혜정 씨였어요. 최정수 씨는 거미를 닮으셨는데 네. 사진 보니까 가수 거미 되게 닮았어요. 난 거미인 줄 알았어요. 예, 네, 진짜 거미. 아, 진짜 거미. 근데 음치라고 하시네요. 네. 2564님 성지로 닮은 친한 동생입니다. 누가 성지로 같으세요 하셨는데 아 성지로 씨 영화 배우 성지로 씨. 저 이거랑 닮았대요. 네. 아 크림빵에서 크림 빠져나온 네 살도 많고 얼굴 보면 빵 터진 빵 같다는 소희 씨. 네. 4502님은 우리 부장님은 개구리 왕눈이의 가재를 너무 닮았는데 아... 그 민물 가재 이름 아세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아 투투가 아빠였죠. 투투는 아롬이 아빠. 그러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가재잖아요. 그렇죠. 네. 신복. 약간 눈 이렇게 찢어져서 이방같이 이렇게 네. 옆에서 최정숙 씨 아니 최정숙 씨 아니었구나 네 요 가재는 누구죠? 아 오사공인님이네 네 저는 민경훈 김남길 송종호 뭐 등등 오종혁 이 다 된 거 본 다 닮았대요 네 9353님 본인이 알고 있는 연예인은 다 적으신 것 같은데 네 유원재 씨는 역시 닮은 건 아들들이죠 첫 번째가 저고 이 3번째가 쌍 아들들인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완전 야. 신기하죠. 야 진짜 네. 신기하다. 왜 옛말에 진짜 어르신들 시도 둥 못해 이런 말씀 어르신들 하잖아요. 판박이라고. 아들들이라서 다행이다. 저는 딸이라서.
쌍수 안 한 박명수, 쌍꺼풀 수술 안 한 박명수, 혹은 축구선수 이천수 닮았습니다. 신 9441님. 전창렬 씨는 저번 범죄와의 전쟁에서 김성균 씨를 닮았는데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으면 악마나 깡패라고 해요. 아... 황재권 씨도 박명수 씨 닮았다고. 그리고 5675님이 아침에 산타가 다녀왔어요. 안개 자욱한데 문자 한 통, 문 밖에 김치 두고 간다, 잘 먹어 라는 친구, 산타 같은 친구 장재우 사랑한다 라고. 우와,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네. 3200님은 저 지나가는데 어떤 취객이 붕어다 라고. 아, 상처 입겠다. 전 노사연 씨 남편 닮았대요. 정성현 씨. 이무성 씨죠? 네, 이무성 씨요. 네. 네. 전 조용필 형 닮았대요. 용기네 몰라요. 김용기 씨였고. 제 딸은 동화책이건 TV건 곧만 나오면 아빠래요. 네. 조원식 씨. 자, 이제 어느 분께 선물을 드려야 될지. 제 와이프 이민정 씨 닮았대요. 막 던지는 거 아닙니다. 김병수 씨가. 오늘 무슨 기념일이시겠죠? 자, 어느 분께 선물 드릴지 뽑죠. 자, 일단 이분들께서 헐크를 닮으신 마음이 천사이신 우종유 씨. 동병상명이에요. 축하드리고요. 저는 쌍수하나 박명수, 축구선수 이천수 닮은 9441님. 저는 여잔데 송강호 닮았어요. 그래서 네. 연예인이라서 좋아하셨던 김혜주 씨. 무한 긍정. 전 주변 사람들한테 동물 중에 쿼카 닮았다는 쿼카. 소리. 우리 둘이 오늘 쿼카를 알게 쿼카. 됐어요. 그래서 예. 자, 쿼카 닮은 7187님까지 네 분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수요일에 만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혜영이가 백펌을 해줘서 면도한 해그리드 닮았대요. 이 해그리드가 왜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머리하고 수염 덥적한 덩치 큰데, 네. 근데 손순옥 씨 요런 컬이 되게 예쁠 때가 있었는데, 그죠? 유행하던 머리인데, 아유 해그리드라니요. 네. 훨씬 좋아요. 네. 자, 오늘 닮은 사람, 닮은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볼로냐 어린이 그림책 축제 티켓을 준비합니다. 대구 MBC 1층 특별전시장이에요. 그림책은 어린이가 만나는 첫 번째 미술관이다. 원하는 분 한 분께 넉장의 티켓을 준비합니다.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문자머리 그림책 석자 적고 손들어 주시면 돼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닮은 사람, 태희 3부에 돌아옵니다. 했나요? 날 사랑하지 말아요. 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대 맘을 믿고 싶어 하면 그땐 어떡해. 혹시라도 그가 돌아온다면 나는 또 어쩌죠. 줄 수 있나요? 그녀와 닮은 그대 때문에 나 역시 쉽사리 빠져든 게 된걸요. 늘 가슴 한 구석에 그녀의 자리를 비워둔 채로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울린 일이 맘에 걸려. 대신 그대에게도 잘하고 싶었었나 봐. 날 사랑하지 말아요. 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대 맘을 믿고 싶어 하면 그땐 어떡해. 혹시라도 그가 보낼
아침을 함께 열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호선입니다. Let's move and gay and get it on. You got the healing that I want. Just like they say in the song. Till the dawn, let's move and gay and get it on. We got this king says to ourselves. Don't have to share with no one else. Don't keep your secrets to yourself. Show and tell. "출근하면서 좀 우울했는데 노래 들으니 흥이 나서 몸이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신창석 씨, 찰리푸스의 마빈 게이였어요. 음악 좋고 월요일이라 기분 좋고, 여긴 월요일이라 기분 좋은 이목기 씨. 이번 달은 기분이 왜 이럴까요? 리믹스 들으면서 제 이 꿀꿀한 기분을 어서 떨쳐버리고 싶네요. 신봉아 씨. 알겠어요. 11월의 마지막 리믹스가 되겠네요. 그죠? 이제 다음 리믹스는 12월이니까요. 오늘도 제가 확실하게 준비를 해드리고요. 태국 다녀왔는데 돌아오니 날씨가 너무 춥네요. 신 김하석 씨. 네. 그런가 하면 김상덕 씨는 지금 필리핀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네. 본인은 신동엽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다고. 있어요. 느낌이 좀 있네. 네. 오늘 그림책 티켓은 이분께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저 볼로니아 아니고 볼로니아. 네. 전시 꼭 받아서 자색고구마 사연의 주인공이 되게 해준 우리 반 아이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좋아. 그죠? 서혜정 선생님, 4995님께 오늘 넉 장의 티켓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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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덕분에 오늘 기분 좋게 다들 함께 하셨어요. 그죠? 네. 아, 누부 동성이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소원이래요. 코봉아,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다. 코봉이 기억난다. 콧구멍에 이렇게 손 이렇게 놓고 코큰, 그죠? 네. 코봉씨, 동성씨, 아침에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오늘은 여러분,
댄스 리믹스 타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작하자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02 05님인데요. 바둑 대회 8강 떨어졌어요. 기대가 컸었는데 기운 내라고 응원 부탁해요 하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8강에서 떨어졌구나. 16강 뚫고 8강에서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 요렇게 왜 떨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요런 이제 대회들을 자꾸 참가를 하다 보면 점점 실력도 늘 거예요. 네. 0205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본격적으로 3, 4부 문을 열어볼게요. 3부와 4부는 CMK푸드, 텍스터머, 촘촘망, 영진전문대학교, 경북대구 한의협동조합 한우왕,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사키서비스그룹 DGB유페이, 영천전자고등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장보고식자재마트, GM솔루션, 담디NC 주식회사, AW호텔, 이샤가구백화점, 신라식품, 퀸벨호텔 웨딩 리더스원, 월드패밀리 잉글리시 코리아 주식회사, 하이마트 버머 내거리점, 국대닭곱새, 법무법인 큐브 공동 제공으로 함께해요. 안개가 자욱한 아침 버스 안에서 신나는 아침 여하신 미경씨. 이제 더 신나지실 거예요. 소대군데 지금 이쪽도 차가 많이 막힙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네요. 모두 즐거운 한 주요 하신 분은 김혜경씨고요. 두 아들을 키우다 12년 만에 직장을 다시 나가게 됐어요. 일주일째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침 시간이 무지하게 바쁘네요. 초등생 아들이 학교 가기 전에 먼저 출근이라 아들을 못 챙겨줘서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지금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0029님, 애들은 또 굉장히 협조적으로 금방 적응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파이팅! 적응! 우선 엄마가 먼저 필요할 것 같네요. 0029님도 파이팅! 월요일 아침 그냥 가시면 섭섭하죠? 몸도 마음도 음악에 맡기고 신나게 흔들고 가는 댄스 리믹스 타임! 피로는 확 풀리고요. 기분은 업! 월요일 처지지 않아요. 절대로 왜 리믹스가 있으니까. 몸풀 준비 되셨죠? 자, 오늘 리믹스 끝나고 퀴즈를 준비할 거예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우선 그냥 편안하게 리믹스를 즐겨주세요.
지금까지 터보의 굿바이 예스터데이였죠. 자, 신납니다. 날씨는 춥지만 신나는 댄스 뮤직으로 마음을 달래요 하신 준익씨, 안개는 자욱하지만 음악은 신나고, 한숙씨 야호 하신 재민씨도 계셨고요. 자, 여러분 문제예요. 중간에 코요테 버전의 청바지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곡의 원곡 가수는 이 사람이죠. 해바라기, 지중해, 무기여, 자리꺼라 등의 히트곡이 있고 선글라스가 트레이드마크인 이 가수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석자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오늘 리믹스 문제, 해바라기, 지중해, 무기여, 자리꺼라, 청바지 아가씨, 헬스클럽 아가씨도 있네요. 네, 가수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Remember those walls I built? Well, baby, they're tumbling down. And they didn't even put up a fight. They didn't even make a sound. I found a way to let you in, but I never really had a doubt. Standing in the light of your halo, I got my angel now. It's like I've been awakened.쇼 월요일 4부 도착하셨어요. 오늘 정답은 까만색 선글라스가 트레이드마크인 박상민 씨였고요. 행운의 주인공 네 분은 0029, 2385, 3075, 1541 이렇게 네 분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개가 가습기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하신 최정은 씨, 고 밑에 호동 씨도 써니 안개가 자욱한 월요일입니다. 출근하다 가방을 놔두고 와서 다시 집에 갔다 출근해요. 하,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요즘 들어 자꾸 뭘 놔두고 다니네요 하신. 아직까지 괜찮겠죠 하셨어요. 네. 가방보다 신경 쓸 게 더 많아서 그래요. 그죠? 김희정 씨, 착한 우리 딸 10살, 8살인데 동생들 4살, 5살
데리고 같이 씻고 기저귀 정리도 해주고 엄마 힘들다고 청소기도 돌려주고 너무너무 착해요. 나중에 비행기 안 타도 저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귀여워 진짜. 이렇게 도레미파로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사운드 오브 뮤직의 아이들 이렇게 키 순서로 서 있는 것처럼 희정신의 댁 꼬맹이들 사진이었는데 10살, 8살인데 엄마 힘들다고 청소기 돌려주고 진짜 다 키웠다 그죠? 교육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침부터 김천에서 대구를 향하는데 매일 김천에서만 방송을 듣다가 대구에 오니 왠지 묘선씨를 볼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고. 1460님 확실히 더 잘 들리는 건 맞죠? 대구에서 들으니까 그렇죠? 네. 아침 배송시간이 모닝쇼랑 딱 맞아서 매일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하신 김정석씨도 감사 감사 감사. 서울교육이라서 오늘 조금 늦게 출발해도 돼요. 그래서 애들 저녁에 먹을 거 준비하면서 듣고 있다고 박선아씨 엄마 빈자리 네 티나지 않도록 애들 또 저녁 찬을 챙기고 계신 선아씨 도 계시고 오늘 4부 시작하기 전에 오늘 김장 얘기 진짜 많았거든요. 또 호영 씨 요 문자 우리 시어머니 김치를 앞으로 몇 년 더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김장하면서 했대요. 네, 김치 냉장고에 한가득 채우고 수육 삶아가지고 동생들 불러서 김치 좀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짠한 마음이 점점 이제 기력이 쇠해지시는 부모님을 뵈니까 저 어머니하고 이렇게 김장을 같이 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자, 김장도 끝내신 분들은 숙제 다 했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아침 4부에 만나는 곡들. 오늘은 작곡가 오태호 씨의 곡들이에요. 처음엔 넌 줄 알았지 너와 모든 것이 닮아서 그런 나를 모르고 다가서는 그 애를 상처 때문에 나는 피했지만 이제 나도 모르게 그 해와 가까워지고 흔들리는 마음은 점점 알 수가 없어 두려워 있는 착각에 너의 이름을 불렀지 우연히 그 애의 옆모습을 볼 때면 왜 난 목이 멜까 I miss you 더욱 그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나는 너의 손을 잡기도 두려웠어 어차피 해야지 몰라는 나에게 이 노래를 들으니까 우리 오빠 사람 때 생각납니다. 하신 이은진 씨. 그 추억 속에 그 모습 그대로였을 때 우리 오빠가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데 노래 들으면 펑펑 실컷 네, 노래와 함께 울었더니 마음이 좀 많이 풀려요. 하신 최선주 씨. 가끔은 이렇게 응어리가 정말 눈물이랑 함께 쏙 빠져줄 때가 있어요. 그죠? 울고 싶을 때가 있죠. 언니 저는 둘째가 어제 어묵 국물을 엎질러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 가는 중인데 진짜 뜨거운 거 먹일 때는 애들 조심도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전미선 씨. 둘째 많이 컸죠? 그죠?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울컥거린 적이 있었는데 노래가 슬프게 들려 하신 황경순 씨. 어? 수영 누나다 하신 2335님 계셨고 피노키오랑 또 다른 느낌이라는 영득 씨. 강수지 만나요 하신 0097님 계셨는데 강수지의 I miss you를 서지원 씨가 리메이크를 했었죠. 그죠? 네. 그리고 함께 하셨던 곡은 이수영 씨 버전으로 사랑과 우정 사이를 들려드렸어요. 오늘은 작곡가 오태호 씨의 곡이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2011번째 괜찮아씨 이야기 요즘 사람들은 괜찮아씨를 많이 찾아요 야 뭐 먹을래? 아 뭐든 괜찮아 일을 이 정도로 준비를 하면 될까? 어 그래 뭐 괜찮은 것 같네 기분 괜찮아? 안 좋아 보여 아니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냥 그런 상태 그럴 때 우린 괜찮다는 말을 쓰는데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좋다의 반대말은 나쁘다가 아니라 괜찮다라고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때론 좋고 싫은 게 분명한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모씨 아침 밑줄 편한 감정이든 불편한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인간의 삶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이든 기쁨이든 감정이 존재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감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감정에는 거짓이 없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삶의 목표가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쁠 때 실컷 웃고 슬플 때 실컷 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드러날지라도 그 안에서 보이는 것이 삶이고 우리의 삶과 감정이 이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셜 로젠버그의 상처 주지 않는 대화 중에서 멀어지고 엊그제 시간이
같다면 내가 너의 주변에 감기 환자들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몸이 조금 으슬으슬하고 코가 맹맹할 때 약 먹고 좀 쉬면 금방 낫지만 초동대처가 허술하면 한 달 내내 이걸 고생을 좀 해요. 병이라는 게 그래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좀 빨리 낫고 그렇지 않으면 좀 오래 가고 심해지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다 겪는 이 무시무시한 월요병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엔돌핀 솟는 일을 찾아 즐기면 이 깔찍어 뭐 금방 우리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우쿨렐레 피크닉의 월요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아시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 써니 DJ 김묘선이었어요. 전철을 타고 바쁘게 시작된 출근길